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내달 19일부터 시작될 정기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총회는 장소 선정과 관련한 이유 중 하나였던 1만 명 영적 대각성 성회까지 연기했는데 정기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회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정기총회를 한 달 앞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담임 목사 세습 문제로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는 명성교회를 총회 개최 장소로 확정한 것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순창 통합총회장은 지난 19일 교단 소속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소망교회와 영락교회, 천안중앙교회와 청주상당교회, 세문안교회와 온누리교회, 주한장로교회 등 7개 대형교회는 통합총회 측에 7개 교회 중 하나 혹은 장신대를 총회 장소로 정한다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도 최대한 부담하겠다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사실상 명성교회 개최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면담 자리에서 통합 측은 시기상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렸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바꾸는데 고려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총회로서는 참 감사한 제안이지만 시기적으로도 너무 그렇고 하여튼 뭐 바꾸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7개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담임 목사는 정기총회 개최 장소를 두고 교단 갈등을 부채질하는 적절치 못한 결정이라며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목회지 대물림 방지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려는 악한 움직임이 이미 포착돼 많은 목회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다만 정기총회 기간 내 열릴 예정이었던 1만 명 영적 대각성 성회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총회 기간 중 성회를 열면 회무 시간이 부족해 안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겁니다. 통합총회 측은 명성교회를 정기총회 장소로 정한 데 대해 성회에 참석할 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총회 기간 중 성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취소되면서 총회 장소를 옮겨도 되지 않느냐 문제 제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아예 성회 계획이 먼저 취소가 됐더라면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순서가. 그런데 지금 장소는 못 바꾸지만 성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였는데 저 성회까지 내려놨으니까 장소까지 바꾸라는 거는 좀 무리한 요구겠죠. 현재 총회 장소에 대한 목회자들의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정기총회의 장소 선정을 두고 교단 내부의 진통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회 개최일이 다가옴에 따라 총회와 반대 목회자들 간 의견 조율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